자, 스쿼트. 일반 분들이 스쿼트를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, 이 스쿼트란 동작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손쉽게 정확히 할수 있는 스쿼트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줍니다. 그 상태에서 발 앞코를 15도에서 20도가량 벌려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키포인트, 엄지발가락을 바짝 세워줍니다.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빼주고 가슴을 연 상태.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그대로 주저앉으면 됩니다. 그 상태에서 올라올 때는 바닥을 지면을 미는 느낌으로 그대로 밀어주시면 바로 손쉬운 스쿼트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.